자세? 예, 끝까지 보면요. 이거 편집한 건데, 공부를 하고 재워요. 예. 근데 이거 뭐 우스개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는 이제 강요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설득은 무조건 좋은 거고, 강요는 나쁜 거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요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강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습니다. 설득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김병장 잘 생각해라.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생각 아니잖아요. 김병장 나가. 이러잖아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강요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요가 효과가 빠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강요를 하면 잘하는데 시킬 때만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킬 때만 하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강요를 하면? 시키는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시키면 안 해요. 근데 설득이라는 건 이제 이 득자가 납득했다는 얘기인데 납득한 거예요. 납득.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자,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시켜도 스스로 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요. 그러니까 이 설득이 되게 효율적이긴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일로 가야겠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많이 하시고 지시하고 요청하고 하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요. 갑을 관계로 대부분 정리가 되거든요. 대부분 갑을 관계로 정리가 됩니다.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예,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있고 싶으십니까? 예, 슈퍼갑이 되고요. 인간은요. 누구나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그러고 존경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을 많이 하게 되나요? 들어주게 되나요? 네, 본능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설득하게 되나요? 주로 강요하게 되나요? 네, 그게 편하거든요. 시키면 하니까. 귀찮거든요. 설득하기가. 그냥 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을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내가 을이에요. 상대를 갑으로 봅니다. 얘기를 많이 하나요? 들어주나요? 들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강요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그래요. 갑을. 결국 을의 입장에 있어야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을에 있기 싫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설득한다. 또 마케팅을 한다. 세일즈를 한다 하면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을이 을처럼 말하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설득할 때. 을이 을처럼 말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효과적이냐? 갑인데 을처럼 말하는 사람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갑이 돼야 됩니다. 갑이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뭘 참아야 되죠? 갑질 참아야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갑질 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능을 참는 거니까. 갑질을 참는 사람들이 설득을 잘합니다. 자, 우선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아, 이거 얘기하고서 영상 봐야 되겠구나. 자,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호감을 받아야 되는데 자,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 어떤 사람이 호감도가 높을까요? 가까운 사람 말씀하시는 분은 착각하신 거예요. 결혼하셨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지금 사모님 막 보고 싶으세요? 호감이 있나요, 이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쪽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호감이 없어요. 같이 사니까. 직원도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은 되게 호감도가 높은데 10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 되게 안 됐죠.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처음에 입사하면 1년 동안 호감이 있는데 10년, 20년 근무하면 회사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요.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더 소중한데 이 사람한테 호감 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설득을 잘한다는 얘기죠.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금방 알겠죠? 예, 서로 호감이 없죠? 얼굴 표정이. 아, 되게 유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돌았고요. 이걸 우스개 영상으로 보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안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고요. 20년 이상 부부생활한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은요, 대화를 편하게 할까요? 가려서 할까요? 편하게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가까운 사람끼리 왜 설득이 안 되냐면 호감이 없어서고요. 호감은 왜 없어지냐면 편하게 말해서 그래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편하게 대화하는 분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겠습니다. 출발!